예. 자, 오늘은요, 우리 48페이지죠. 가설 건축물. 봅니다. 가설 건축물. 좀 보겠습니다. 근래 첫 논상이죠. 가설 건축물은 또, 이, 중요한 테마입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임시로 짓는 건물이죠. 가설 건축물. 임시로 지어서 이용한다. 지역에 참 많습니다. 근데 가설 건물도 합법적인 가설은 참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근데 불법적인 가설 건물도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 안 받고 막 하는 것이 참 많아요, 지역에. 예. 일단은 원칙적인 상 봅니다. 우리 합법적인 상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임시로 이용한다. 임시로 어떤 이용을 위해서 임시가짜 해가지고요. 가설 건축물, 가설 건축물 요것을 설치해서 이용을 하고자 한다랍니다. 가설 건물은요, 첫 번째 보시면 어떤 특별한 장소 안에 있으면 허가받고 한다. 허가. 허가입니다. 시군구청한테 허가를 받고 나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허가 대상, 어떤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또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전부 다 신고한다. 그래서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허가받는 가설이 있고 신고하는 가설이 있다.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 다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지 허가 대상 거의 없어요. 이것은요,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것이 나옵니다. 이 장소가 뭐냐면 한마디로 도로 공사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부지 있죠.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이런 도로, 그 도로 짓는 또 철도 짓는 공사 전에 확보한 그 땅에서 땅 주인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요, 뭐 도로 부지 발표해도 그 도로가 되기 전까지 그쪽 토지의 이용을 금지하면서 또 매수도 안 해요. 수용도 안 해. 천천히.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농사 짓는 상태에서 농사밖에 못 지어. 그러니까 미쳐버리죠. 네. 그래서, 보면 요 장소는요, 어디냐면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 하면 기반시설 설치하는 공사 장소라 보면 돼요. 학교, 각종 어떤 뭐 도로, 철도 부지 그 예정지에서 요것이 나옵니다. 요 시설 공사하기 전까지, 방치되어서 제한받는 그 토지 주인들이 허가받고 이용하게 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딱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는요, 요 시설 공사하기 전까지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기간 최대 3년까지만 이용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실제는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 이용하면서 이제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나중에 공사할 때 다 철거하니까 잘 튼튼하게 잘 지으면 안 돼. 그래서 이 4층 이상으로 건축을 해서는 안 된다랍니다. 이 말은요, 3층까지 이해합니다. 또 철거하니까 또 잘 지으면 안 돼. 튼튼하게 철근 콘크리트 등을 투입해서 튼튼하게 된다. 이것도 금지한다. 안 된다. 대충 지하라. 이런 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철거하니까 새로운 뭐 전기선 닦고 뭐 상수도 공사할 필요 없어. 새로운 신규 가스 등의 간선시설 요것을 설치할 필요가 없어. 있는 시설 이용해라. 라고 합니다. 또 철거하니까 팔아먹으면 안 돼. 임대인데도 팔아먹는다. 분양 목적에 이용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또 제한도 붙습니다. 요 제한 받으면서 요 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어요. 나중에 공사하면 다 철거된 원상 복구를 합니다. 거기까지 임시로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요 장소를 벗어나면 전부 다 신고예요. 신고.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신고한 가설도 보시면 신고해도요. 요것도 3년까지만 이용한다. 요 존치한 똑같이도 3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연장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고대상 가설 건물이 밑에 오른쪽에 박스에 쫙 나와있죠. 이것만 다 천천히 보십시오. 색깔 것은요,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그럼 6번에 조립식 경비용 가설 건물 10제곱미터까지 이하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8번 컨테이너 박스 등이 여러분들 대부분 다 가설로 씁니다. 그런데 건물 옥상에 축조하는 제외한다. 옥상 가면요, 건물의 증가, 면적의 증가, 증축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9번상 우리 도시 안에서도 주상공업지역에서도 농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비닐하우스인데 1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일 때 가설 신고하자 라고 하는 부분도 9번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5번입니다. 야외 흡연실 용도 있죠. 이거 50이하일 때 그렇다. 이런 부분들 불러넣은 부분만 딱 보십시오. 자, 그리고 관로 3번 밑에 보시면 있죠. 이것도 연장, 그러면 연장이에요. 시군구청에서 가설 건축물 신고나 허가 해주면요. 가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합니다.
이것을 매월 관리, 매월 관리합니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3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면요. 요도 존치기한 되기 30일 전까지, 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시군 구청장이 연장 대상임을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해줘. 그러면 통지를 받으면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제, 이거가 아니고, 통지 받으면 허가 대상 가설 건물 주인들은 요 기간 만료되기 14일 전까지고요.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 요 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해가지고 연장 허가 신청과 신고를 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해야 이제 연장이 딱 되어진다. 요것들 체크만 딱 해놓으십시오. 그 내용이 50페이지 보시면 있죠. 자, 두 번째 박스 보입니다. 이것들 체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설 건물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사용승인 뜨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또는 건축 신고도 했어. 그래서 이제 사별공사에 착수했습니다. 허가 받으면 얼마였죠? 보시면 2년, 공장은 3년, 신고는 1년이죠. 예. 또 정당한 사유 있다 1년 연장될 수 있죠. 그래서 완성이 딱 되었어. 그러면 사용승인, 요 사용승인 받아서 해당 건물을 이용합니다. 요 승인사항이 나옵니다. 자, 공사가 완료가 되어지면 건축주는 당연히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신청할 당연히 어디 하겠습니까? 허가권자.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그러면요, 신청했으면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해서 합격이 딱 되어지면 사용승인서, 건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주면 건물을 이용한다. 이것만 지금 아시면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용승인 해서, 근데요, 사용승인 받는 또 대상 건물도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저기 좀 문제 풀이할 때 할 건데, 허가 대상 건물들, 신고 대상 건물들, 또 가설 허가 받은 요겁니다. 요거, 가설가, 요거. 가설 허가 받은 건축물 있죠. 요 세 가지. 해서 허, 신, 가일 때만 보시면 사용 승인을 받더라. 라는 부분도 체크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절차편에서는 7일 요 체크하시고요. 자, 요 사용 승인 효과에서 사용 승인서 받은 후가 아니면 그분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용 승인서 받아야 돼요. 사용 승인서 교부가 없다 해도 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해당 부분만 먼저 쓸 수 있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보이네요. 보이는데 오른쪽 제일 밑에 있죠. 한 장을 살짝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에 임시 사용 승인 기간. 제일 끝에 3번 상의 니언 보이죠? 요거 보십시오. 임시 사용 승인은 원칙은 2년까지만 이용한다. 그것이 원칙인데 요것도 계속적으로 연장이 될 수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어. 큰 공사이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잠실 롯데 월드 보시면요. 밑에 3년까지 연장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체크하십니다. 자, 이제 갑니다. 이제 52페이지부터 11번 기타 제도 절차 있죠. 요것은 여러분 지금 보시는 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에 요것은 실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은 보지 마시고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을 가보시면 관로, 왼쪽입니다. 다시 왼쪽 밑에 관로 2번 보이시죠? 건축 현장 공사 안전 관리 예측은 보여줘. 그 체크하십니다. 52페이지에 관로 2번입니다. 안전 관리 예측은 체크하십니다. 요건 여기입니다. 혹시나 공사하다가 중간에 사업자가 망했어. 사업장이 파산되었다. 그러면 방치됩니다. 방치될 때 그쪽에 미관 개선과 안전보호를 위한 하나의 돈이 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측입니다. 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밑에 보시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체크하십시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일 때 그렇다라는 부분 체크하시고요. 공사비의 1% 이것만 딱 체크하세요. 연면적 1,001%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번에 있고 오른편에 보시면 1% 보이죠. 각종 어떤 현금이나 보정수로 예측한다만 아시면 됩니다. 딴 건 통과하세요. 자, 오른편에 제일 먼저 관로 3번에 안전 영향평가 되어 있죠. 요거 체크하십니다. 자, 이제 안전 영향평가란 말 나옵니다. 안전 영향평가. 요것은 무엇이냐면요. 자, 건축의 허가권자들이 허가하기 전에 어떠한 대상 건물이 딱 보이면 안전영향평가를 먼저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대상물이 무엇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자, 그 상에 보시면 54페이지 부분이 있습니다. 박스 딱 보이죠? 첫 번째 박스 중요하면 별표하십시오. 자, 우리 초고층 건축물들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시면 16층 이상이 되면서 동시에 연면적 10만 조미터 이상 되는 건물이 있다. 이렇다. 요 두 가지 딱 보이죠. 별표하세요. 이런 것들은 안전영향 평가 결과를 보고 나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하십니다. 절차는 빌렸고요. 그 다음에 과도 4번 보시면 건축물 설계되어 있죠. 설계. 자 여러분 건축물 설계입니다. 설계. 설계는 원래 건축사라고 하는 전문가들이 설계한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건축사 설계에서 예외가 있다라고 합니다. 해요.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 좀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요. 본인 설계, 자가 설계. 본인이 스스로 해당 건축행위의 설계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네 가지가 딱 됩니다. 건축 신고 대상 건축에서 세 가지를 빼고 또 신고 대상 가설금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바대업신, 바대업신. 요 바대업신에 딱 걸리면 본인 설계, 자가 설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 대상 건축행위의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에 정축과 개축과 재축을 배웠죠. 여기서는 이하가 아니고 지금부터는 미만이 되는 정축, 개축, 재축이 첫 번째 땅입니다. 또 대수선 배웠어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신고사항이죠. 그것들 본인 설계할 수 있습니다. 또 농촌마을 업과 면 단위에서 농업용 축사라 작물 재배사 400제곱미터 이하 또 저기 농업용 창고나 농막을 지을 때 200 이하 요 정도는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본인 설계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신고하는 가설 건축물들 자가 설계, 본인 설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대업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들 본인 설계, 자가 설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체크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착공 신고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이것도 근래에 좀 언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 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이 쭉쭉쭉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허신리, 허신우리. 다음에 허신가, 허신가입니다. 허신가. 허는 뭐냐 하면요. 허가 대상 건물 말합니다. 허가 대상, 허가. 허란 것은, 할게요. 허 하면, 보통의 건축가입니다. 건축가. 건축허가 대상 건물이다. 보면 됩니다. 신하면요. 신하면 건축 신고 대상, 신고 대상 건물입니다. 리하면 리모델링 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리모델링. 그 다음에 가하면 가요. 가설 허가 받은 건축물 말한다. 이렇게 또 네 가지 아십니다. 허 뭐냐? 허가 대상 해서 요건요. 사정결정 대상은 허가 대상만 된다란 말도 이미 본 적이 있습니다. 요겁니다. 허신리, 허신리는요, 요겁니다. 허신리는 것은 건축사 설계, 건축사란 전문가가 설계해야 된다란 설계 대상이 바로 요겁니다. 허신리. 그래서 설계 예외, 금방 본 적이 있죠. 금방 본 적이 있습니다. 예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허신가란 것은요, 공사할 때 착공 신고한다. 착공 신고하는 대상, 착공 신고한 대상,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가설가 받은 건물이냐. 지금 나옵니다. 보시면요. 자, 왼쪽 5번에 있죠. 착공 신고 대상에서 허신가가 뜹니다. 그래서 이 54페이지에 관로 5번에 1번에 나와 있죠. 요겁니다. 또 허리하면요. 그 오른편에 보시면 감리가 있어요. 7번에 감리. 감리자 지정 대상, 감리자 지정 대상이 됩니다. 잘 보시면 허리, 허가 대상, 리모델링. 그러면 신, 건축 신고 대상은 감리자 정하지 않는다는 말도 거기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허신가 하면요. 공사 끝나고 사용승인. 요겁니다. 아까 사용승인, 허신, 제가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또는요. 가설 허가 받은 건물일 때도 보시면 공사 끝나면 사용승인을 받아. 요거 말입니다. 요거. 그래서 보시면 허신가 했었죠. 요겁니다. 허신가. 그 사용 승인 받는 대상 건물 요것은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요 지문에 좀 잘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십니다.
해서 그 밑에 5번 1번입니다. 허신, 가설, 허가받은 건물 착수할 때 공사에게 신고하더라. 이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에 2, 3, 4는 필요 없고요. 6번 사항, 건축 시공 보이죠. 자, 건축 시공은 이제 보실 만한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2번에 보시면 공사 시공자들은 건축 허가나 용도 등의 허가 필요한 건물일 때 보시면 건축 허가 표지판을 설치하더라. 이거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 사항. 시공자가 설계를 딱 보니까 설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설계 도서에 대해서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또, 그 밑에 6번에 4번이죠. 4번은 또 체크하십니다. 4번은 체크, 4번. 요거 체크하다 가세요. 상세 시공도면, 상세 시공도면 보이죠? 요건요, 보시면. 자, 감리자는요, 시공자한테 당신들 설계 도수에 맞춰가지고 상세 시공을 도면 작성하라.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요, 연면적 5천 이상이에요. 5천 이상. 그래서 연면적 합계 5천 이상인 큰 건물일 때는 감리자가 시공자한테 상세 시공 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관로 6번에 4번 사항은 또 체크하십시오.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공사 감리죠. 감리. 감리는 허신 리. 해서 허가 대상, 신고 대상, 리. 아, 허리 허리. 허가 대상, 리, 허리. 리모델링은 감리자 지정한다 했습니다. 요거 건축 신고는 감리자 지정하지 않는다. 그걸 먼저 알아주십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감리 업무편에서는 사실 뭐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넘어가시고 감리하는 방법 있죠. 그래서 56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원칙입니다. 원칙. 감리할 때는 말입니다. 감리할 때는 필요할 때 수시로 현장을 방문 감리입니다. 그래서 감리란 것은 늘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원칙은요, 필요할 때 수시로 방문해서 감리한다가 원칙이야. 그래서 감리는 기본 원칙이 무엇이냐라 하니까 필요할 때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감리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원칙이에요. 그런데 상주 감리 보이죠? 이걸 세모하십니다. 공사하는 시간 내내 상주에서 지켜본다. 상주 감리. 이 상주해서 감리하는 상주 감리 대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박스 보이죠? 이것도 불편하셔도 암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요, 바닥 합계 5천 이상 되는 건물들 여기에 포함된다. 1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2번 보시면 연속되어서 5개층 이상이 되면서 바닥 합계 3천 이상 건물도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공사 현장들 다 상주 감리하고, 그 다음에 준다중 이용 건물부터 다 상주 감리를 한다 해서 네 가지입니다. 바닥 합계 5천 이상, 5개층 플러스 바닥 3천 이상, 또 보시면 아파트 공사 현장, 준다중 이용 건물 때 상주에서 감리한다. 대상 네 가지니까 항상 나오기 쉽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편을 보시면요. 어딥니까? 위반사항이 딱 보였어. 그러면 통지합니다. 시정통지예요. 그런데 따라와야 돼. 안 따라오죠? 그러면 공사 중지 요청합니다. 안 따라오죠? 보고해서 행정명령받게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십니다. 그 다음에 큰 5번 보시면 우리가 감리할 때는 말입니다. 감리. 감리라는 것은요. 자, 설계도대로 시공하는지를 감리를 합니다.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설계도대로 시공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이 하는데요. 설계도도 딱 시공할 수 있겠습니까? 설계도 시공한다. 불가능해. 그래서요. 그렇게 맞추는 단이 없어요. 그래서 딱 정밀하게 1cm 구멍을 뚫어라. 뚫다 보면요. 막 파손되어지고 깨어집니다. 좀 삐땅아.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가 있다랍니다. 이것도 좀 봐주세요. 허용 오차 범위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거기 표 박스 두 개 보이죠? 이거 간단하게 요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 문자 한번 따볼게요. 일단은요, 0.5%, 1%의 허용, 2%의 허용, 3% 허용입니다. 자, 보시면, 건, 용, 이, 비, 깨, 리입니다. 건, 용, 이, 비, 깨, 리. 건이 뭐냐? 보겠습니까? 건, 폐율. 여기 뭐냐? 용적률. 이는요, 각종 어떤, 높이와 깊이, 비는요, 너비. 깨는요, 두께. 예? 리는 거리. 그래서 0.5, 1, 2, 3. 건용, 이비, 깨리. 0.5, 1, 2, 3. 건용, 이비, 깨리. 이것이면 금방 이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와 깊이와 너비.
두께와 거리, 응? 이렇게 딱 외웠어요. 그러면 이 표가 딱 외워집니다.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고요. 허용원차 부분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또 다음 장을 가보십니다. 건축종합민원실. 건축 관련 종합적인 사항들 취부하여서 시군구청에 민원실을 설치합니다. 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제3장 건축물 유지관리입니다. 원래 이 편이 말입니다. 참 볼 게 많았어요. 그렇게 많았어. 그런데 올해 4월 25일부터 건축물관리법이라는 법이 생기면서 유지관리편 다 몽땅 들고 갔습니다. 그러면 관리법이니까 건축물관리법이니까 우리 시험에도 향후에 아마 시험과목 변경이 있으면서 그 법이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건축물관리법이니까 관리법. 응? 우리가 공동택도 건축물 속에 포함되니까 일반적인 관리법도 알자 해서 아마 포함될 수 있어. 근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으니까 알 수는 없고 아마 몇 년쯤 버리면 또 다음 년도로 몰라도 올해는 아닌데 이렇게 아시고요. 준비하시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이 편은 좀 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유지관리편 뭐 정기점검 등이 참 있었고 철거, 멸실이 있었는데 다 이사 갔으니까 이사를 갔어. 그러니까 볼 게 별로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시험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 옆에 남아있는 것들 설 데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이제 제4장 61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대지와 도로.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건축 규제입니다. 건축물 총칙 보셨고요. 건축 절차를 봤어. 이제부터는 건축 규제,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지의 조건, 또 도로의 접도, 구조의 안전, 설비의 어떤 구축되어야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건축 규제가 나온다. 제4장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참 애매한 거죠? 애매했어. 이거 막 끊기가 좀 애매한데. 자, 건축물 대지, 이 도로 묶어서 쫙 이렇게 보시면 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만 타고, 10분씩 하나만 하고, 건축물 대지편에 대지 안전, 혹은 별도로 또 보니까 봅니다. 자, 이제 보실 것이 건축 제한, 건축 규제에서 첫 번째 보시면, 건축물 대지와 도로가 첫 번째 나옵니다. 대지의 조건이 나와요. 대지 조건.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판사하고자 설명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대지의 어떤 조건, 그 다음에 요 대지가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된다. 또 구조의 안전한 구조 설계, 필요한 설비도 갖추고 있어야 허가를 한답니다. 대지 보시면 첫 번째 대지의 어떤 안전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대지가 어떠한 조경도 설치한다랍니다. 세 번째 보시면 대지가 공개 공지 쉼터 등도 설치해서 쉼터를 또 만들게 합니다. 또 대지는요 어떤 장소에 있으면 대지 안에 공지라는 것을 띄워서 건물 앞뒤 좌우에 어떤 공지를 확보를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다섯 번째 가지고 대지에 최소한 필요한 넓이가 있더라 요 최소 너비에 미달되는 토지 분할을 금지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더 있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대지 안전한 조건 이것을 딱 봅니다. 대지 안전. 여러분들 첫 번째 대지는요. 일단 도로보다 같은 위치에 있거나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안전을 위해서 도로보다 같은 위치나 또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입니다. 도로 밑에 있으면 원래 올려야 돼. 올려. 폭을 성토해서 쌓아야 돼. 쌓아가지고 건물을 딱 건축을 해야.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우리가 그 논 답 있죠? 같은 경우에 건물 지으려면요 그 도로 부지만치 그 땅을 올려야 돼요. 그러면 공사해가지고 좀 올려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 도로 밑에 있으면 바로 건물 못 짓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래서 원칙인데 도로 밑에 있는 상태에서 대지를 올리지 않고도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도로 밑에 있는데 대지를 올리지 않아도 건물 지을 수 있어. 응? 요 아스팔트에 핏물이 넘어오죠. 물만 잘 빼면 돼. 그래서요. 요 대지 아래 보시면 배수 시설 요것을 이미 확보하고 갖추고 있거나 또는요. 방섭이 필요 없는 방섭이 불필요한 어떤 건물 건축할 때는 요 상태에도 이용을 할 수 있다. 대지로 볼 수 있다. 가능하다란 말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예, 보시면 여러분 섭지 매립지입니다. 섭지 매립지이면 바로 해당 토지에 건축 못합니다. 섭지다. 당연히 물을 빼고 흙을 쌓고 쌓에 성토해야 돼. 성토를 하거나 해당 토지에 지방 개량이 되어서 안전성 확인되어야 건축할 수 있다가 딱 됩니다. 두 번째. 또 세 번째는 보시면
대신 항상 배수시설, 우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1, 2, 3, 4번 다 나와있죠.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옹벽. 자, 경사신 땅 옆에서 송계 우려 있는 토지 인근에서 이제 건축합니다. 토사가 유입돼. 그걸 막기 위해서 이때는요,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뭐냐, 옹벽. 응? 옹벽. 옹벽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해요. 조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경사시 각도가 1대 1.5 이상 나오면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사시 자체의 높이가 1m 이상이 될 때부터 옹벽을 설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요 옹벽 설치할 때 세 번째, 옹벽 자체 높이가 2m 이상이 되어지면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한다. 또 옹벽에는요, 지지대가 나올 수 있고 배수구가 나올 수 있어요. 요 배수구와 지지대, 이것들 외에는 돌출물이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 요 내가 조건, 요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1, 2, 3, 4번에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옹벽에는요, 3제곱미터마다 배수 구멍을 뚫어라.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체크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지 안전한 조건은 또 요구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또 대지가 또 조경이 있어요. 조경이 또 나옵니다. 조경의 설치 업무가 주어집니다. 보통은요, 대지의 10%, 또 5%, 또 20%, 또 우리 단지는 30%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조경 설치 업무가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요건 건물이 아니고 대지, 요 대지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부터 조경 설치 업무를 부여합니다. 대지 200. 건물이 아니고 대지 200이다 합니다. 자, 보통은 보시면 보통은 뭐 10%가 제일 많은데 뭐 5%도 있고 20%도 있고 30%도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경 설치 업무가 면제되는 위치와 건물,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은 잘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조경 설치 업무를 빼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농촌 마을은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아. 따로 나무 심으면 어색합니다. 그래서 농촌 마을들, 우리가 도시 안에서 농촌, 녹지들 다 여기 포함됩니다. 또 비도시 지역들, 관농자 지역들 다 여기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시 말고 관리 지역, 무슨 농림 지역, 또 무슨 자연환경 보존 지역 하는 그런 농촌 토지 종류들 다 여기 포함돼요. 나무 심을 게 없습니다. 또 농촌 가시면 뭐 있습니까? 축사. 농촌에 다 있겠죠? 이런 곳에 있습니다. 필요 없어요. 축사. 염전, 염분 토지, 염전들 다 농촌에 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봤던 가설 건물, 가설 중에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도로공사할 때 다 나무를 뱁니다. 나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설 건물. 또 보시고요. 또 저기 뭐 할까요? 저기 또 여러분들 골프장, 골프 나무를 베죠. 잔디는 나무가 아니야. 그래도 필요가 없어요. 또 관광 휴양지 천혜의 멋진 나무가 많다. 따로 필요 없다. 그래서 이거 딱 되면요, 나무 필요가 없어요.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 공장을 축조합니다. 공장인데 공장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공장이 대지 면적이 5천이 안 돼. 그러면 조경 면제. 또는요, 공장 건물 자체 연면적이 1,500이 안 돼. 조경 면제. 또 공장이 보니까요, 산단.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설치한다. 조경 면제. 셋 중에 하나 걸리면 조경 다 면제입니다. 자, 또 물류시설 창고 건물을 건축해요. 물류창고. 물류창고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것은요, 건물 연면적 자체가 1,500제곱미터가 안 된다. 면제입니다. 면제. 그런데 요 물류창고가 어디서 나오느냐 보니까 이것이 상업지역. 또는요, 어떤 주거지요. 요 안에서 물류, 택배, 화물소 있죠.가 나온다. 할 때는 대지가 200이야. 그러면 조경이 필요하게 된다. 라고 부활을 시켜준다.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다 봐주세요. 지금 아주 잘 뜨는 상이고, 공장이 제일 자주 나온 상입니다. 보시고요. 조경은요, 여러분들, 건물을 건축하면 이 건물 속이 아니겠죠? 당연히 건물 밖에 요 대지 공터 안에 일부 장소에 조경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요 설치 업무가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곳에 하면요, 설치 한 걸로 간주 의제 인정을 해줘. 그것이 어디냐가 봅니다. 자, 건물 옥상에다가 조경을 설치해요. 그러면은 옥상에 설치한 요 조경 면적의 3분의 2까지를 조경으로 인정. 오케이. 이렇게 딱 해줍니다. 해줘.
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옥상에 300이라고 널찍하게 설치했다 해도 종이로 보는 것은 200만 본다 요거죠. 응? 봅니다. 그런데 땅에 설치할 것이 100만 필요해. 훨씬 많이 인증이 됩니다. 해도 요 인증받는 가지고 땅에 설치할 어무 설치할 요 조경 면적을 가름 대체할 때는 요 땅에 설치할 어무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 요것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반만 대체할 수 있다. 반만 옥상에 올라가라. 라는 겁니다. 여기에 딱 포함되었죠? 그러니까 옥상에 설치한 조경 넓이의 3분의 1로 인정해준다. 인정한 그거 가지고 대체할 때는요, 업무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요 두 가지 숫자를 기억하시면서 응용 파트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조경입니다. 보시고요, 공익 홍기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쭉 보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